자, 왜 트레이딩 하는가? 왜 매매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기 전에 지금 코뎀이 퍼레이드에서는 오늘 자, 입장해서 방문한 사람이 지금 78명이네요. 그런데 봐보세요. 코뎀 차트스쿨 있죠. 전신이 코뎀 차트스쿨은 현재 249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이게요. 지금 이 코뎀 차트스쿨은 방문이 방송 안 하죠. 단지 켜놨을 뿐이에요. 이 방문이 훨씬 많죠. 그런데 지금이 브레이브보다 훨씬 많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왜 트레이딩 하는가? 알렉산더 박사의 엘더 박사의 그 심리 투자 법칙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 언뜻 보기에 트레이딩은 쉬워 보인다. 쉬워 보인다 하죠. 예. 맞는 말이죠. 쉬워 보이죠. 시장에 막 발을 내디딘 아마추어는 수익이라도 한번 내고 나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도취하게 된다. 한 2, 3일에서 한200 벌었어. 이게 하루에 100만 원 꼴 됐어. 아이고, 20일 매매 2천만 원, 연봉 2억 4천. 그렇게 엄청 똑똑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분에 넘치는 몸을 그래서 이제 넘치는 아이 내가 이거 했으면은 내가 뭐 2개업으로 내가 100만 원이면 아이고 4개하면 200만 원 있네. 그렇게 모험을 감행하다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트레이딩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기회가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그러잖아. 여기서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 기회가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트레이딩에 뛰어든다. 그럴듯한 이유도 있고, 얼토당치 않는 이유도 있겠죠. 사람은 천차만별이니까. 많은 이들이 돈이 있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자유를 얻으면 뭘 할지 딱히 정해놓은 것도 없죠. 아, 내가 복권에 당첨하면 정말로 그냥 팔자 펴고 자유가 있다 생각해. 복권에 당첨됐어. 그래서 막상 그 돈을 얻고 나면 과연 이걸 뭘 해야 될지 정해놓은 거 없죠. 물론 저는 옛날에 복권 살라 할때 정해놓은 거 있어. 집도 사고, 뭣도 사고, 뭣도 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난 뒤가 또 뭐냐 이거야. 자, 다음 얘기 한번 한장 넘겨볼게요. 자.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안다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시간의 자유죠. 어디든 원하는 곳에 살고 일할 수 있으며 트레이딩만 잘한다면 내가 하와이 가서도 내가 매매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이거요. 상사의 직장같이 상사의 지시 따위는 받지 않아도 된다. 트레이딩은 체스, 포커, 낱말 맞추기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 같은 환상적인 두뇌 게임이라 했죠. 두뇌 게임, 두뇌. 두뇌 게임이다. 퍼즐이나 난해한 문제를 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트레이딩에 끌리는 것이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역시 트레이딩에 끌리며 모험을 피하는 사람은 대응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전정신이 있고 모험정신이 있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이 파생을 한다는 것은 매매를 한다,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밀어내면 못합니다. 이거요. 못해요.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집에야 저녁 먹고 맥주 한잔 마시며 TV를 보다가 잠이 든다.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한다. 트레이더는 내키는 대로 일어나고 자며 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한다. 트레이더는 현재의 확실성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고독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독한 자들이다. 고독한 자들이다. 외로운 사냥꾼이죠. 자, 트레이더는 저마다 목표가 있다. 사람 누구나 최선의 성과를 내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라는 욕구를 갖고 있다. 게임이 주는 게임 이 자체가 주는 짜릿한 쾌락과 돈의 유혹 외에도 이러한 욕구 때문에 트레이더는 시장에 도전한다. 훌륭한 트레이더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빈틈없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라고. 훌륭한 트레이더는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하며 빈틈없는 사람들이다. 언제든 새로운 발상을 받아들인다. 이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잘하는 것이다. 일과 돈이 있다면 일의 우선이라는 이야기. 일의 우선. 돈이 우선이 아니라 탐욕이 우선이 아니라 일의 우선이다. 자, 트레이딩을 제대로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성공한 트레이더는 기량을 연마하고 게을리하지 않는다. 봐봐. 기량을 연마하고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 습관화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분도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가 된 겁니다. 아, 이분이 의사인데 뭐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의사인데, 정신과 박사인데. 그래도 트레이딩 세계에 들어와서 기량을 연마하고 게을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가 됐죠. 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자, 뉴욕의 한 성공한 트레이더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더 박사에게. 해마다 0.5%지만 똑똑해져도 죽을 때쯤이면 천재가 되어 있을 텐데. 그에게 성공한 트레이더란 계속 발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게을르지 않고 열정과 노력으로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을 해 나간 사람이 성공한 트레이더가 된다. 그 말이야, 이제. 예. 텍사스 출신 한 전문 트레이더 사무실에 초대받아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건너편에서 앉아서 내가 트레이딩 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내 얼굴을 아무리 살펴도 내가 그날 2,000달러를 잃었는지 벌었는지 감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표정이 나타나지도 않아. 끔찍 않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다고 희희낙낙하고 잃었다고 풀이 죽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트레이딩을 제대로 해서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이게 바로 반복훈련이라는 거예요. 반복훈련, 반복. 이 부분이 반복훈련이에요. 반복훈련. 제가 자꾸 반복훈련, 반복훈련 이야기하죠. 아니, 뭐든지 갖다 기량을 향상시키려면 훈련을 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뭐, 머릿속에 다 알아봐야 뭐돼. 몸으로, 이렇게 매매는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 했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반복 훈련됨으로써 몸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야, 이게. 자, 자아실현으로 가는 길에는 걸림돌이 있다. 자아실현은 걸림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거 있죠. 자기 파괴적인 성향. 뭐가 안 되면, 에라시, 될 대로 돼버려라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포기하고. 그래. 그냥 운에 맡겨버리고, 그냥. 이게 바로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야. 에이, 망하려면 망하지, 뭐.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인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사고를 잘 내는 운전자가 계속 차를 망가뜨리듯이 사고를 잘 내는 성향을 가진 트레이더는 계좌를 엉망으로 만든다. 시장은 자아실현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시장은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공의 기회도 있지만 자멸의 기회도 무한정 제공한다. 그 말은 뭐요? 시장은 자아 실현의 무한, 성공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지만은, 또 자멸의 기회도 무한히 제공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고, 이 말이. 모두 내학의 나름이다, 이 말이. 내학이 나름이다. 내면의, 갈등을 시장에서 분출해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이게 이제 내면의 갈등을 시장에 분출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매매를 이야기. 이성적이 아니고 감정적인 매매. 스스로에게 만족 못하는 트레이더는 서로 못된 소망들을 시장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간다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이를 것이다. 목표를 가져라, 이거래. 목표. 목표를 가져라. 저는 이 시장에, 분명히 이 시장을 크고 성공할 거라, 넌, 처음에는 확신은 안 들었죠, 처음에.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파생 시장의 그 양서들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 책에 나온 유명 탑 트레이더, 그래. 내가 노력한다면 할 수 있어. 하루도 게을르지 않고 했죠. 왜?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감정적인 매매가 이성적인 매매로 변하기 시작하죠. 이게 반복 훈련한 덕분이에요. 반복 훈련하고. 그리고 왜 주가가 이렇게 됐지? 대체 황시 의문을 품으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품었죠. 그러면서 자꾸 분석을 하기 시작했지. 물론 책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 책에서 또, 감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걸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매매는 왜 합니까?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소망의 꿈을 이루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매도 진입과 청산의 근거가 있듯이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느니 그 근거를 내 안에서 찾아내야 돼. 내 안에서. 그럼 내 안에서 찾기가 힘든다면 남의 성공한 트레이더의 그 책이나 글을 보면서 내가 닮아가야 돼. 성공한 트레이더를 닮아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닮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공을 바라면 그것은 환상인 거예요, 환상. 제가 환상과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죠. 그건 환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계속 노력하는 자세. 그러면은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열정과 노력으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이게 연속되면서 시장을 바라는 게 점점 밝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경제적인 자유는 당연히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너 죽을 때까지 와요.
뭐 내가 장사를 못 해가지고 여기 시장이 요즘에 경기 안 좋아서 내가 장사가 안 된다. 그것이 아니야. 외부의 영향이란 것은 받지를 않아요. 이것은 이 직업은요. 경제가 어려워도 이 시장은 진폭은 계속 변동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지구가 종말이 올때이 시장도 끝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우리가 사업이나 뭐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보증을 쳤다거나 직원이 잘못했다거나 또뭐 내가 식당을 했는데 뭐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은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거나 여러 변수가 있지만은 이거 이 직업은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니까. 난 그래서 이게 매력에 빠져요. 나도 뭐 직원으로 봤다가 뭐 100명, 200명 쓴 중소기업을 이끈 사람이지만 아이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이제 그럴 힘도 없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제목에서 보듯이 내가 왜 매매를 해야 되는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됐을 때, 아, 내가 이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확실하게 들어섰을 때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야,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매매를 트레이닝하는 이유를 내 자신의 각자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그 자신의 환경 속에서 또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